KBS 2024년도 6월 1일자 그 기사인데요. 올림픽 달갑지 않은 파리 시민들 QR 코드도 반발이라는 기사입니다. 올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파리 시민 중에는 올림픽이 달갑지 않은 이들이 있다는데요. 이유가 뭔지 파리 시내엔 올림픽 관련 시설물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각종 공사와 보안의 이유로 도로 곳곳은 통제됐습니다. 이 잡지사는 우려했던 차량 정체가 이미 시작되자 다음 달 올림픽을 앞두고 곧 재택근무에 들어갑니다. 윌리엄 파리 시민은 대중교통이 이미 포화된 상태이고 회사에 오기도 어려워 파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올림픽 기간에는 얼마나 혼잡할지 감히 상상조차 못하겠네요. 대부분 센강 다리들도 올림픽 기간 봉쇄됩니다. 이제 주민들은 불편하겠죠. 올림픽 앞두고 가장 먼저 봉쇄된 알렉산드르 3세 다리입니다. 지금은 보행자 통행만 가능한 상태인데 다음 달부터는 전면 통제된다고 그러네요. 프랑스 정부는 올림픽 개막식 8일 전부터 센강 주변 일대를 보안구역으로 통제하고 적색구역에서는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회색구역에서는 거주자도 일종의 통행증인 QR코드를 제시합니다. 거기 사는 사람도 다 QR코드를 제시해야지 거기 들어간다는 소리죠. 관광객뿐만 아니라 파리 거주자들 역시 QR코드가 필요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노아 파르종 올림픽 반대단체는 시카지 회원은 우리는 모든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의 축제를 위해 사람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450년 전통의 센강 노점 서점의 상인들도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보안구역이 있다 보니 영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거죠. 정기 벙슈나 노천 서점 상인은 올림픽 기간에 파리 사람들, 프랑스인들이 덜 있는데도 계속 운영하는 게 맞을까요? 올림픽을 앞두고 파리 시내 노숙인들도 교외 지역으로 쫓겨나고 있는 상황. 시민단체들은 강제적 사회정화 작업이라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그 기사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국민을 괴롭히는 올림픽, 국민이 환영하지 않는 올림픽은 접대자나 방문자가 모두 불편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신도시가 아닌 오래된 구도시, 오랜 전통적인 그런 건물이 들어있는 개발되지 않은 구도시일 경우에 많은 인파를 감당하기에는 도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죠. 요즘 신현대로 지어진 건물들은 다 그런 것들을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것들 다 포함하고 있지만 옛날 한 몇백 년 전에 지어진 것들이라든지 뭐 한 50년 전에 지어진 것들만 해도 여러 가지 주차 문제나 뭐 도로 문제나 하수도 이런 것들이 다 숙박 문제들이 다 어렵죠. 우리나라와는 전혀 또 다르죠. 거기는 도둑도 많고 뭐 쓰리꾼도 많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또 그거 하니까 안전하지 않는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당국에서는 치안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KBS 2024년도 6월 1일자 기사 올림픽 달갑지 않은 파리 시민 QR코드 반발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